2년 전이죠. 2020년입니다. 미국의 토마스 쿡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께서 놀랍게도 264억 원짜리 파워볼이라고 하는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264억 원의 절반을 뚝 떼가지고 이분이 자기의 친구에게 주었다. 이것이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이 두 분의 친구는요, 젊었을 때부터 함께 복권을 매주마다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담처럼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복권에 당첨이 되면 우리 반반씩 나눠 갖자. 그래, 그렇게 하자. 30년 동안 복권을 매주마다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30년째 되는 2020년, 드디어 복권 264억 원 당첨. 그런데 진짜로 절반을 딱 띄어가지고 친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 거죠.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름답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크면 클수록,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담겨 있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세월이 흐른 후에 언약의 성취를 기필코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우리가 각별하게 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야라고 하는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언약의 수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특별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던 하나님, 그분께서 심판 속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원시 복음, 그 최초의 복음을 주셨다, 이 부분 살펴봤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너무나 빨리 타락해 갑니다. 3년 전에 중국의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돈다, 우한 폐렴이라고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코로나19가 되었지만 이것이 여러분 삽시간에 온 세계를 뒤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죄도 역시 그랬습니다. 온 인류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살려두십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새롭게 시작한 인간들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 대적합니다. 우상 숭배에 쩌들어 버립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건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서 원시 복음의 성취를 위한 통로가 될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이죠.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속한 갈대아 우르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전설에 의하면요, 그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분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돈을 긁어모은 방법이 각별해요. 우상을 만들어 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티나게 우상이 팔리면서 막대한 부를 긁어모았다. 그대로 가면 아브라함 역시도 우상이나 만들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 최고 가치라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다가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지옥 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지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은 반쪽짜리 순종을 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온전한 순종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 지점인 하란에 눌러앉아 버리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고속도로를 타고 쫙 가다가요, 휴게소에 들렀어요. 배가 출출합니다. 음식을 사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옥계 휴게소라고 경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 있습니다. 주변 경치 너무 좋고 음식 맛있고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아예 와, 여기 너무 좋네. 그래가지고는 그 휴게소 인근 동네에 그냥 정착을 해버리는 것과 같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말 엉뚱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아브라함이 했던 겁니다. 하란에 머물러 버려요. 거기 정착합니다. 아마도 아버지인 데라가, 야, 여기 정말 좋다, 그 가나안 거기 가봤자 허허벌판밖에 더 있겠냐, 우리 여기 머물자, 고집을 부렸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건강이 고된 여정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돼서 하는 수 없이 거기에 정착했는지도 몰라요. 여하튼 다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거절을 하고 함께 긁어 모아서 갔더니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뜹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세요.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뭔가 주도적인 일을 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요,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좋아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생겼어요. 그때부터는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너무너무 형이상학적인 것 같고 너무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할 거 없습니다. 인생의 중심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두는 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어요. 그런 아브라함, 그런데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하란에 주저앉아 살던 그에게 또다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적의 장소인데 거기서 범죄를 저질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와 배은망덕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원시복음까지 주셨어요.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앙의 기원이고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것 같죠, 여러분? 아,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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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한 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찾아와 주셨고, 그가 불러주셨고, 그가 구원해 주셨고, 그가 은혜를 주셨고, 그가 힘을 주셨고,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란에 주저앉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다시 결단을 내리라고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하세요.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지시하는 땅,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많은 자손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에서 어떤 패턴을 지금 여러분 발견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 패턴입니까? 앞이 깜깜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중에는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이자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때 우리는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헌신을 합니다. 뭔가를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올라오는 게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큰 선물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저희 막내 아들이, 아들 둘 있고 딸 하나 가운데 있는데, 막내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과자를 좋아하고, 그때는 아이스크림을 애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냥 아이스크림을 입에 그냥 넣다 뺐다 하면서 먹고 과자를 막 그냥 먹는데,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 위에 두 아이는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 막내 녀석만큼은, 아, 요게 귀여워요. 뭐냐면 그 먹던 과자 먹다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또 빨아먹던 아이스크림 또 저를 이렇게 보면서 쏙 빼가지고 제 입 앞에 내고, 아빠 이거 먹어. 여러분, 이게 아이들한테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달달한 거, 과자, 그 아이스크림, 이거에 홀딱 지금 빠져있는데 이걸요, 아빠한테 먹으라고 준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어린아이 있으면은 그 아이한테, 자녀한테 또는 손주한테 한번, 야, 그거 아빠도 할아버지도 한번 먹어보자. 당장 등 뒤로 감춥니다. 아니면 어떤 애들은 울지도 몰라요. 아, 하면서 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먹다가 그걸 아빠한테 주는 거예요. 먹어. 제가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야, 이 녀석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녀석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아,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끄트머리 살짝 먹어주면서 이 아이에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과자를 사주고, 아이스크림을 그냥 아주 그냥 박스채로 사주고, 아,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딴에는 하나님께 뭔가 큰 결단을 해드린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또 사실 실제적으로도 현실에서 우리가요, 신앙의 길을 걷고 믿음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여러분 얼마나 크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그분께 돌려드릴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한들 그분께 가슴속에 꽉 차는 그렇게 우리가 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흔적도 안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원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벌벌벌벌 거리면서 내딛는 작은 순종의 고 발걸음 하나, 이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 우리에게도 나중에 보면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여러분 갚아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대표작이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아닙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와 대단하다. 일본의 여러분 크리스찬이 1%입니다 800만 귀신을 섬깁니다. 이 1%의 크리스찬밖에 없는데 이분은요 소설 속에서나 대중적인 인터뷰를 통해서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떳떳이 드러내요. 그리고 소설에 보면요 이 빙점도 주제가 선명합니다. 죄와 용서예요. 이 빙점을 읽어가지고 예수께 돌아온 일본인들이 꽤 있어요. 그 회자되는 이야기가 야 소설로도 전도를 할 수 있구나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빙점이 1967년 김지미 씨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로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몇 년 후에 또 다시 한번 리메이크가 됐던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이 안 됐던 시절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소설 내용으로 영화가 두 번이나 리메이크가 됐다. 뭐 이건 대단한 거죠. 감동적인.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이분이 어떻게 소설가가 됐느냐 그 계기입니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이 생활이 좀 팍팍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부업 삼아가지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할게요 오픈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동네 주민들을 잘 섬겨야지 친절하게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대했습니다. 몇 군데 다른 가게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친절하고 정직하니까 다 여기로 오는 거예요. 점점 잘 됩니다. 번창합니다. 돈을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툭 던지는 이야기가 여보 우리가 참 잘 되는 게 좋은데 우리 동네 다른 가게들도 같이 잘 돼야 될 텐데 예수 믿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찔림을 받고 거기에 도전을 받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미우라 아야코여서 그때부터 가게에 드리는 품목을 줄여버립니다. 손님들이 와서 찾으면 아 그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저 가게에 가면 거기 있을 겁니다. 떼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줄어들고 시간이 점점 남아돌고 남아돌고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습작을 하고 소설을 쓰면서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 빙점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소설이 그래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길게 보는 것입니다. 또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고 오늘 유리한 대로만 살아가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돼요. 당장은 힘들어요.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말씀 따라 결단을 하고 그리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보는 거고 내일을 또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는요 사실은 신앙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무너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세 가지 약속까지 주시면서 일어나 전진하라고 하는 겁니다. 걸음마 떼던 아이가 훌쩍 주저앉아 버립니다. 엄마 아빠가 앞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하니까 얘가 그냥 뒤뚱뒤뚱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한 걸음을 또 내디디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1999년도에 미국 유학을 갈 때입니다. 그동안의 신혼, 뭐 하여튼 그 세간살이 다 정리해버리고 줄 거 다 나눠주고 하여튼 다 처분하고 이민가방 6개 딱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데 내 마음이 복잡해요. 야,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새 아이를 또 거기서 키워야 되는데 이거 잘 양육할 수도 있을까? 제대로 이거 유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는가? 마치 그냥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빽빽한 안개가 눈앞에 드리워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여러분, 30대의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75세 아브라함, 사실은 인생을 이제 정리해 나가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만 미지의 세계, 듣자하니 살고 있었던 갈대아우르와 지금 다시 정착해버렸던 하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드디어 실패의 땅 하란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가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막 춤을 추듯이 기뻐하세요. 오죽하면 믿음의 명예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그를요 꽉 기록을 해놓으십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저는요 이 구절을 묵상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요. 좀 외람된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사실은 이 사람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등을 두드려주면서 괜찮아, 여기까지만 온 것도 그래도 잘했어, 힘내.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별명까지 붙여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오 믿음의 조상이시오 했더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면서 지금 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랬을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요. 어떤 사람인 줄.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고 그 열두 아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열두 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부터 원시 복음을 실현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위대한 성취의 선언이 아니던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말씀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 때 주신 원시복음과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을 거야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오차가 없어요.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성취하시고야만은 1.1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저는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그 자신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지만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만약에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그 기준을 세워놓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다 끝끝내 실패하고 아무도 영적인 가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쓰신 것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실수하고 심지어 와르르 무너졌던 불완전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를 선택하시고 너를 통해 열방을 복줄 거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굳이 무너져 쓰러져 있는 그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듬고 훈련시켜 주셔서 기어이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쓰신다, 하나님이 복주고자 하시면 복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인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이 뭐 잘난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랑.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혈기로 사람 쳐 죽인 현상 수배범입니다. 절대로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무려 40년간 다듬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때가 되니까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 혈기의 대명사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그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신의 불완전함과 실수, 못난 모습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실래야 쓰실 수가 뭐 있겠나? 안 되겠지. 스스로 체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완벽하지 못한 넘어지고 쓰러지고 휘청거리고 실패하고 심지어 불순종의 전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빚어가시면서 주님의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은 고침받은 그릇을 사용하시지 완전한 그릇을 사용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고침받은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시지 완전한 그릇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와 말씀하실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걸음, 그 순종의 한 걸음만을 휘청거리면서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계획과 스케줄대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고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